남편이 아니라 실수도 할 수 있는 한 남자로, 아내가 아니라 사랑을 꿈꾸는 한 여자로 말이에요. 이해하려면 그 사람과 눈높이부터 맞춰보기. 양파의 음악정원. 10월 3일 개천절 목요일 양파의 음악정원 첫 곡은 코로나님의 신청곡 럼블피쉬의 그대 내게 다시였습니다. 3512님께서 양디 오늘 제 생일인데요. 양정원 들으면서 드라이브 가려고 목적지도 없이 무작정 나왔어요. 일기예보에는 비 온다고 그러더니 날씨 왜 이렇게 이쁜 거죠? 후후, 오늘도 좋은 음악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하트하트 하셨네요. 어쩜 날이 이렇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맑고 깨끗할까요? 밤새 태풍 때문에 뉴스 보고 걱정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서울은 이제 좀 많이 잦아들고 좋아졌습니다. 날이. 남부지방은 피해가 많다고 들었는데 많이 피해를 입으신 분들 때문에 걱정이에요. 네, 올해 들어 왜 이렇게 태풍이 많이 지나가는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3512님께는 화장품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 개천절이라서요.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거나 아니면 집에서 함께 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같이 붙어 있으면 그렇게 툭탁툭탁 다투고 또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은 거 참 희한하죠. 네. 아마 서로에 대한 기대하는 그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집 아이들은 공부 안 하고 게임하는 거 보면 그냥 그러려니 하죠. 근데 내 아이는 못 참죠. 정말 도저히 신경 쓰이고 더 잔소리 하게 되고 공부 안 하니? 뭐 이런 거. 그리고 남편도 뭔가 이렇게 더 로맨틱하게 이런 좀 쉬는 날 같이 뭐 어디 놀이공원이라도 갈까? 애들 데리고 뭐 같이 외식이라도 할까? 그러면 피곤해. 오늘 하루만 쉬자. 오늘 그냥 모자란 잠 좀 자자. 이러면은 또 맘 상하고 그렇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기대가 너무 높아지면 서로 스트레스만 더 많이 받게 되니까 때로는 좀 한 걸음 떨어져서요. 그냥 가족이란 이름 다 떼고 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이해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비도 오고 또 태풍 후에 뭔가 잔잔해진 고요해진 그런 날씨에 가족과 모처럼 복작복작 함께하는 목요일 서로에게 스트레스 주지 말고 음악정원과 함께 좋은 노래 들으시면서요. 기분 업하세요.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양파의 음악정원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사연과 신청곡으로 쭉 꾸며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는지 또 음악정원을 어떻게 어디서 듣고 계신지 누구랑 함께 듣고 계신지 혹시 어디로 놀러 가시는 분들은 그 즐거운 마음들을 계획들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혼자 정말 다리 긁으면서 심심하다. 왜 이렇게 심심할까 하고 바닥에서 엑스레이 찍으시는 분들도 사연 보내주시고요. 장사하는데 손님이 왜 이렇게 없니? 라고 걱정이신 분들 아니면 휴일인데도 너무 바쁘신 분들 모두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쭉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드립니다. 그리고 신청곡도 해주시면 더 좋고요. 6711님께서는 휴일이라 와이프와 늦은 아침을 먹고 있는데요. 오프닝 멘트가 너무 감동적이라 눈물을 펑펑 쏟았네요. 마음이 예뻐지는 말씀 고맙습니다. 아니, 눈물을 펑펑 쏟기까지? 아이고, 많이 참으셨나 봐. 쌓인 게 많았던 거야.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남편으로만, 아빠로만, 뭐 아들로만 그렇게 살다가 그 한 사람으로 이렇게 누군가가 이해를 해주고 이해를 받을 때 그때 참 뭐랄까 무너져 내리는 이렇게 녹록해지면서 행복해지는 그런 마음이신가 봅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실 문자 번호 소개해드릴게요. 샵 1061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로 무제한이니까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저는 잠깐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
양파의 음악정원 함께 하고 계시고요. 들으신 곡은 2088님의 신청곡 이한철과 박세별의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이었습니다. 9057님께서 하늘이 열린다는 개천절 오늘 새벽 4시에 아내가 쌍둥이를 출산했어요. 와, 축하드립니다. 조금 전 면회 때 잠깐 보고 왔는데 또다시 보고 싶어지네요. 13시간 진통을 너무 잘 참아준 아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아이고, 그 둥이들 얼마나 귀여울까요? 네, 참 행복하시겠어요. 아내분 손 꼭 잡으시면서 말씀해주세요. 너무너무 수고했고 고마워라고. 저희가 아내분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화장품. 윤수삼촌입니다 님께서 엄마는 거실에서 라디오 듣고 저는 제 방에서 듣고 있는데요. 아마 엄마는 제가 지금 자는 줄 알 겁니다. 제 사연 나오면 엄마 깜짝 놀랄 거예요. 몸 아프다면서 집안일 하는 엄마한테 좀 전해주세요. 엄마 좀 누워서 쉬세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세요. 몸이 안 좋으신데도 그렇게 몸을 별로 아끼지 않으시면서 일을 하시니까 보는 자식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네, 자, 벌떡 일어나셔서 어머님 대신 청소를 좀 거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흑마늘 진액 보내드릴 테니까요. 어머님께 선물해드리세요. 2706님은요. 피부관리실입니다. 지금 고객님이랑 같이 듣고 있어요. 선곡도 좋고 양파씨 목소리도 감미롭네요. 날씨가 딱 가을 소풍 가고 싶은 날씨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할게요 하셨네요. 아이고, 저도 소풍 가고 싶네요. 실내에 계시지만 그냥 우리 양정원 함께 거닐면서 소풍인 척 좀 해보자고요. 네,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4128님은요. 장거리를 지금 전철로 이동 중입니다. 와이파이 빵빵 터지는 전철 안에서 양정원 들으며 이동하니 먼 거리가 짧게 느껴집니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김해고요. 김해 애청자 전은미입니다 하셨네요. 아, 한국의 와이파이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전철 안에서도 끄덕없죠. 해외 나가보면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걸 다시금 깨닫습니다. 다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인을 고문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절대 와이파이를 쓰지 못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만큼 참 와이파이 면에 있어서는 후한 나라입니다. 그 와이파이와 함께 양정원과 함께 여행하시면 금방 목적지에 도착하실 겁니다. 커피 보내드릴게요. 9793님께서는 다른 분들은 빨간 날이라고 휴일이라 쉬는데 저희 생산 공장은 일요일 말고는 휴일이 없어요. 여기 50명의 직원들과 같이 듣게 신나는 노래 들려주세요. 90년대 노래 원추합니다 하셨네요. 아이고, 저와 같이 오늘 일하시는군요. 수고 많으십니다. 신나는 노래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커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지영님의 신청곡으로요. 김원준의 쇼 드릴게요. 김원준의 쇼에 이어 들으신 곡은 9253님의 신청곡이었는데요. 회사 그만두고 백수 30일째입니다. 이제 슬슬 밖으로 나가보려고요. 양디님 신나는 노래로 부탁드려요. 저는 솔리드의 나만의 친구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아, 이제 한 달 쉬셨으면 이제 피로도 좀 풀리셨을 테고 이제 슬슬 한번 나가서 또 새로운 직장도 알아볼까 하시는 것 같은데 다 잘 되실 겁니다. 잘 들으셨죠? 커피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오늘 여러분의 휴일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드리려고요. 저희가 선물 많이 준비했으니까 사연 계속 많이 보내주세요. 듣고 싶은 신청곡도 함께. 그러면 저희가 선물도 빵빵 드리고 사연도 소개 많이 해드릴 겁니다. 5299님께서는 드디어 가을 야구가 시작됐네요. 오늘 야구 트윈스와 다이너스 와일드 카드전에 있어서 잠실에 야구 보러 갑니다. 어젯밤에 일하고 아침에 퇴근했는데 잠 한숨 못 자고 집에서 씻고 바로 나왔네요. 이놈의 야구가 뭔지. 트윈스가 꼭 이겼으면 좋겠네요. 화이팅 해주세요 하셨네요. 정말 바야흐로 야구의 계절이죠. 오늘 심지어 야구복이 딱 좋은 날씨예요. 이렇게 청명한 그 맑은
이런 공기에서 야구장 가면 너무 행복하겠다. 그죠? 야구장 관람해보면 이제 TV로 보는 게 성에 안 차요. 그렇더라고요. 잠 못 주무셔서 피곤하실 텐데 저희가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팀이 꼭 이겼으면 좋겠네요. 저도. 4885님께서는 양디 2박 3일 홍성 캠핑장으로 떠나고 있네요. 태풍 때문에 마음 졸였는데 딱 맞춰서 지나가주네요. 하늘이 너무 그림 같아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더 즐겁습니다 하셨네요. 아 정말 어떻게 딱 맞춰서 이런 날씨를 네 너무너무 럭키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좋은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캠핑하기 또 참 좋은 날씨네요. 도넛 세트 보내드릴게요. 6902님께서는 남편이랑 아름다운 가을을 느끼며 대부도 트레킹 중입니다. 앞으로도 항상 곁에서 서로 아끼며 살 수 있기를 바라며 고맙고 사랑한다고 양디의 어여쁜 목소리 빌려 전하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와 너무 낭만적이다. 대부도 트레킹 남편과 함께 이런 날씨에 와 축하드립니다. 뭔가 축하드리고 싶었어요. 화장품 보내드리겠습니다. 1676님께서요. 양디 오늘 첫 문자 보내네요. 6학년 5반 할머니인데요. 우리 남편 69번째 생일이라 용기 내서 문자 보냅니다. 남편이 지금 작은 구두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생일 축하하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아우 너무 예쁘다 이 마음이. 그리고 막 작은 구두방에서 일하시는 남편 그 모습을 또 사랑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아내 이 그림 전체가 너무너무 예쁜데요. 흑마늘 진액 보내드릴 테니까요. 남편분 생일 선물로 드리세요. 아이 참. 최희원님의 신청곡 들어볼게요. 015B의 친구와 연인 015B의 친구와 연인 그리고 4195님의 신청곡 2부의 러버까지 이어들으셨습니다. 1125님께서 4인방 노처녀 친구 중에 한 명이 드디어 오늘 저녁에 결혼을 하네요. 너무 축하한다고 양파씨가 이야기해주세요. 우리 노처녀 3인방도 힘을 내서 빠른 시일에 좋은 짝 만나고 싶네요. 내 친구 사랑해 행복하게 잘 살아 하셨습니다. 그렇게 또 한 분이 가시면 또 다른 분들도 줄줄이 짝을 만나시더라고요. 정말 축하드리고 오늘 참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장품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1125님도 올가을 사랑 꼭 만나셨으면 좋겠네요. 최유하님께서 음악정원 들으면서 혼자 짜장라면 먹고 있는데요. 아 김치가 없어서 서글퍼요. 유유. 음악정원이 김치라 생각하며 먹을게요 하셨네요. 와 그 좋네요. 김치라 생각해주세요. 저희도 김치처럼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커피 보내드릴게요. 니코 크드만님께서 누나 여기는 대구에 위치한 카센터입니다. 휴일도 없이 출근해서 일하고 있네요. 자동차 밑에서 용 쓰며 일했더니 어느새 작업복이 땀으로 가득합니다. 적막한 일터에 콩으로 양정원 틀어놓으니 손님들도 좋아하시고 일은 힘들지만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어떤 힘든 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좀 덜 힘들죠. 그죠? 저희가 커피 보내드릴 테니까요. 쉬엄쉬엄 쉬다가 하세요. 1101님께서는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오랜만에 날씨도 좋고 거리가 한산해서 좋네요. 전국의 모든 버스 기사님들 항상 안전 운행하시고 오늘 하루 화이팅 합시다 하셨습니다. 날이 이제 비 온 뒤라서 조금 뭔가 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시야도 더 좋으실 테고 근데 길은 조금 미끄러우실 테니까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차가 덜 막히니까 다들 좀 편하게 운전하시면 좋겠네요. 커피로 응원 드립니다. 백남선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은요. 모처럼 쉬는 날 딸이 엄마 머리 염색해주러 왔네요. 백발인 저는 검은 머리가 너무나 부럽네요. 에휴 나이 들어가는 것도 서글픈데 염색까지 자주 해야 되니 더더 서글프네요. 그래도 양디 씨 방송 들으며 힘내봅니다.
마음은 늘 청춘이에요. 아유, 알죠. 마음은 늘 청춘입니다. 서글퍼하지 마세요. 그리고 엄마 머리 염색해주러 오는 예쁜 딸도 있으니까 네, 너무너무 좋잖아요. 화장품 보내드릴 테니까 피부 관리도 좀 하시고요. 정미경님의 신청곡 한 곡 들을게요. 김한선의 삐에로는 우리를 보고 웃지. 김한선의 삐에로는 우리를 보고 웃지 들으셨습니다. 목태원님께서 양디 오후에 저 소개팅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아름다운 가을 싱글남의 마음에도 사랑이 찾아와서 행복하게 보내면 참 좋겠어요 하셨네요. 아, 저도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 가을 모두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커피로 응원할게요. 이영농님께서 와이프가 쉬는 날이라고 누워서 일어나지 않아요. 아침도 제가 라면 끓여서 먹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유유. 때가 되면 돌아오는 밥 시간. 벌써 배가 고파요. 점심은 뭘 먹으면 좋을까요? 아까 소개한 사연처럼 짜장라면과 김치 어떠세요?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같이 손잡고 나가셔서 맛난 거 드시면 돼요. 내가 고기 사줄게! 그러면 벌떡 일어나실걸요 아마? 맛있게 드시고 커피 드세요.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동성님께서 오늘은 지구인의 사생활 없나요? 제가 놓쳤나요? 하셨네요. 오늘은 지구인의 사생활 없고요.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계속 꾸며지니까 많이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1로 보내주시는 거 아시죠? 긴 문자는 100원이고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그리고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로 무제한인 거 아시고요. 네,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도 팡팡 드리니까요. 네, 놓치지 마세요. 이채원님의 신청곡 들을게요. 적재의 별 보러 가자. 행복해지는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곳. 여러분은 지금 KBS 이라디오 양파의 음악정원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배우 정혜영입니다. 아, 들을 때마다 참 기분 좋아지죠. 그쵸? 이 목소리. 오늘 양파의 데이드림은 제가 아침에 촉촉한 풀립들 사이로 산책하며 들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께도 추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곡의 제목은 Ordinary Miracle인데요. 평범한 기적. 이렇게 제게는 매일 여러분을 만나고 함께 얘기하고 또 좋은 음악을 듣는 것이 어쩌면 평범한 기적이 아닐까라는 생각해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 노래하는 곡입니다. 사라 맥락클런의 Ordinary Miracle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양파의 음악정원 2부 첫 곡은 조이식님의 신청곡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 였습니다. 박은영님께서는 서태지 난 알아요 오래된 곡인데도 지금 들어도 참 세련됐네요. 오늘은 가사 정식 안 하고요. 계속 여러분 사연과 신청곡으로 쭉쭉 이어갈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628님께서 구리 농수산물 시장 가서 꽃게 사다가 탕 끓여 먹으려고 아내에게 가자고 했더니 귀찮다고 안 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개천절 기념해서 먹자고 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네요. 하늘이 열린 의미 있는 날의 소중함과 기쁨을 우리 아내는 왜 모를까요? 그 하늘이 열린 의미 있는 날의 소중함과 기쁨과 꽃게탕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죠?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신청곡 부탁드립니다.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 아 정말 이 5628님의 사랑이 정말 진정한 애국자인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그 애국보다 꽃게탕이 먼저인지 애국이 먼저인지 아 모르겠네요. 재밌네요. 네, 어쨌든 꽃게탕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꽃게탕 드시고 커피도 한잔 하세요. 오늘 개천절인데요. 이 기쁜 날 그냥 지나가면 뭔가 좀 아쉽다 하시는 이런
5628님 같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께 선물 드리려고요. 행운의 퀴즈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퀴즈 잘 들으시고요. 정답 보내주시면 10분 뽑아서 화장품 보내드리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해보세요. 네. 자, 그러면 준비되셨나요? 퀴즈 나갑니다. 오늘은 개천절,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단군 조선의 건국을 기념하기 위한 국경일인데요. 단군 조선의 건국 이념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라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고요. 단군 조선의 이 건국 이념은 현재 대한민국 교육법이 정한 교육의 기본 이념이기도 한데, 과연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라는 뜻을 가진 단군 조선의 건국 이념은 무엇일까요? 복이 있습니다. 복이가 꼭 있어야죠. 1번 늑대인간. 이거 좀 너무했다 이거. 2번 홍익인간. 3번 냉동인간. 마이클 잭슨인 줄. 4번 아침형 인간. 이 중에서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061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과 마이케이로 보내주시면 무료인 거 아시죠? 지금 빨리빨리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10분 뽑아서 화장품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 답 기다리면서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 양팔 음악정원 함께하고 계신 시각이 1시 13분 4초 지났고요. 제가... 입에 뭘 넣고서 감사합니다. 네, 기다려주셔서 개천절 맞이 행운의 퀴즈 내드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아주 쇄도했습니다. 정답을 많이 맞춰주셨어요. 정답을 당연히 맞추시겠죠. 어릴 때 열심히 배운 거잖아요. 그죠? 단군 조선의 건국 이념은 무엇일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 보기가 4개 있었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1번 늑대인간, 2번 홍익인간, 3번 냉동인간, 4번 아침형인간. 네, 다들 아시겠죠? 정답은 바로 2번 홍익인간이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교육법에서 정한 교육의 기본 이념인데요. 정말 나만 잘 살자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교육 진짜 좀 제대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볼빨간 사춘기에 좋다고 말해 소개하는 걸 깜빡했는데 네, 그 곡을 아까 들으셨습니다. 김영미님께서 정답 홍익인간 저예요. 볼빨간인간. 어, 귀엽다. 네, 이게 홍이니까 홍조 할 때 이렇게 붉을 홍자 쓰고 익은 그럼 익을 익인가요? 아, 귀엽네요. 볼빨간인간. 9217님께서는 홍익인간 맞죠? 학교 졸업한 지 너무 오래돼서. 근데 너무 오래돼도 이 보기를 생각하면 뭐 냉동인간, 아침형인간, 늑대인간인데 이 중에 홍익인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진짜? 저 진짜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보기가 아주 우리 작가님. 1540님께서는 제 정답을 뽑아 널리 저를 이롭게 해주시오. 네, 이롭게 해드릴게요. 폴리님께서는 인조인간도 나오나요? 크크크 그러게요. 뭐 인조인간, 뭐 로봇인간부터 뭐 거미인간 등등 많이 나올 수 있겠죠. 배승철님께서는 솔직히 저는 그중에서 아침형 인간이고 싶어요. 꼭 이런 분들이 있어. 이렇게 문제 맞추지 않고 다른 데 관심 있는 분들. 저도 아침형 인간 좋습니다. 8879님은 저는 아들 성적표만 보면 홍익인간이 돼버리네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널리 이롭게 하는 것보다 약간 그 빨개지는 걸 더 연상하시는 것 같아요. 홍익인간에 대해서.
네. 8879님께서는 여기도 이렇게 볼빨간 인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0982님은 답은 2번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유민수입니다. 아이고. 초등학교 2학년도 아는 홍익인간이었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을 제가 발표해드릴게요. 화장품 선물 받으실 분들입니다. 7955님, 0879님, 김영미님, 그리고 7780님, 서진일님, 9217님, 정겨운님, 그리고 8879님, 2508님, 그리고 박상재님 10분 화장품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곡으로 이남용님의 신청곡 봄여름 가을 겨울 어떤 이의 꿈 들을 건데요. 여러분들 노래 듣는 동안 저희가 또 선물도 준비하고 계속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으로 꾸미고 있으니까 더 많이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음악정원 어디서 누구와 함께 듣고 계시는지 지금 듣고 싶은 노래 그리고 이유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받아서 소개해드리거든요. 문자 보내실 번호 한 번 더 소개해드릴게요. 샵 1061이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입니다.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로 무제한이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래 들으면서 저는 기다릴게요. 이남용님의 신청곡 봄여름 가을겨울의 어떤 이의 꿈. 봄여름 가을겨울의 어떤 이의 꿈에 이어서 6726님의 신청곡 델리스파이스의 차우차우까지 들으셨습니다. 김경혜님께서 안녕하세요 양파씨 모처럼 쉬는 날에 평소에는 잘 듣지 못하는 음악정원을 처음부터 쭉 듣고 있다 보니까 정말 여유로움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라는 생각에 너무 행복해집니다. 그동안 너무 각박하고 여유 없이 살았나 봐요 하셨네요. 아 참 너무 바쁘죠. 한국 사람들 우리는 현대인들은 왜 이렇게 바쁠까요? 네, 어쩔 수 없죠. 뭔가 속도들이 다 빨라져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쉬실 때 잘 쉬어주셔야 됩니다. 그 여유로운 쉬는 시간에 보탬이 될 수 있다니까 저도 참 행복합니다. 커피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 쉬는 시간에 커피 한 잔 여유롭게 하세요. 김철성님께서 퇴직하고 아내랑 같이 손 세차장 하는데요. 어제 태풍 때문에 세차장 주변이 아수라장이 돼서 아내랑 오전 내내 치웠습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 힘이 많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12시가 되면 양파의 음악정원 들으며 한숨 돌린답니다 하셨네요. 하고 많이 힘드셨겠어요. 아휴 그래도 양파의 음악정원이라고 딱 그렇게 이름을 잘 알고 계시니까 저도 참 기쁘네요. 네, 양정원이 하루에 쉼표가 된다니 참 다행입니다. 그렇게 한숨 돌릴 수 있고 마음도 포근해지는 음악 앞으로도 많이 준비할게요. 흑마늘 진액 보내드릴 테니까요. 아내분과 같이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1951님께서는 저희는 오늘도 출근했습니다. 물량 맞추기 위해서요. 홍 팀장님, 김원아 씨 화이팅이라고 한 번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네요. 와, 뭔가 씩씩한 기운이 느껴지는데 씩씩한 홍 팀장님 그리고 김원아 씨 화이팅입니다. 사이좋게 드세요. 커피 두 잔 보내드릴게요. 최서연님은요. 코 골고 계신 아빠 옆에서 음악정원 듣고 있어요. 소파와 한몸이 되신 소파와 한몸이 되어서 포도를 하나씩 야금야금 집어먹고 있답니다. 와, 이렇게 듣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너무 평화롭고 나른한 가족의 풍경이 그려지는데 아 너무 좋겠네요. 네, 그러다가 이렇게 잠이 솔솔 오면은 그냥 주무시면 되죠. 양정원 끝난 다음에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6312님께서는 양파씨 모처럼 쉬고 있는 날이라서 대학생 아들과 열심히 콩으로 문자로 사연을 보내는데 제 사연을 읽히기가 어렵나 봐요. 아들도 저도 이렇게 같이 음악정원 듣기가 쉽지 않은데
두 달 전에 결혼한 딸아이도 아마 음악정원 듣고 있을 것 같아요 하셨네요. 듣고 계신가요? 아드님, 따님, 전 가족이 함께 듣는 양정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도 좋은데요. 아드님과 좋은 데이트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가 화장품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6365님의 신청곡 들을게요. 10cm의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10cm의 노래 이어서 최지혜님의 신청곡 이승기의 결혼해줄래까지 들으셨습니다. 3년 가까이 사귄 남친이 그 흔한 커플링도 하자는 말을 안 해서요. 제가 먼저 말 꺼내볼까 해요. 크크. 그래서 신청합니다. 이승기 결혼해줄래? 라고 최지혜님의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긍정적이고 아주 진취적인 마인드 좋습니다. 네. 왜 안 하는 거야? 이러고 속으로만 사귀고 막 괜히 마음에 병나고 이러는 것보다 네. 잘 하시는 겁니다. 화이팅이요. 화장품 보내드릴게요. 이정관님께서 어제 인천공항에서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떠나보냈어요. 러시아 여자친구였는데 유유 지금 이 순간도 보고 싶어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턱 막혀요 하셨네요. 아이고 이게 헤어졌다는 얘기시겠죠? 아니면 잠시 떨어진다는 걸까요? 그 상실감이 마음을 병들지 않게 잘 치유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생각보다 힘들 수 있거든요. 커피 보내드릴게요. 5930님께서는 여기는 동네 작은 서점입니다. 요즘 공휴일에는 더더욱 손님이 없어서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많은 현실이네요. 하지만 조금 늦게 출근해서 양파에 음악정원 맞춰놓고 즐기고 있습니다. 왠지 양파 씨가 손님인 듯 느껴지네요 하셨네요. 좋네요. 네, 저 요즘 신간 중에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나요? 제가 손님인 듯 그렇게 지내시면 됩니다. 그 순간을 소중히 즐기세요. 손님이 없어도 그 시간이 5930님께는 아마 좋은 시간이잖아요. 그죠? 네, 커피 보내드릴 테니까 커피도 여유롭게 한잔 하세요. 초코 굴뚝빵님께서는 모처럼 휴일인데 남편이랑 또 싸웠어요. 요즘 아기가 낯을 가려서 저는 아기 두고 어디 가지도 못하는데 남편이 혼자만 영화 보고 놀고 오겠다고 해서 아주 열받아서 싸웠습니다. 육아맘 스트레스 해소에는 남편보다 역시 음악정원이네요. 아이고 너무 다행입니다. 어찌됐든 그래도 해소할 수 있는 거리라도 있으니까요. 네, 음악정원이 참 너무 다행이네요. 남편과 화해하시면서 드세요. 뷔페 식사권 보내드리겠습니다. 8714님이요. 부천에 사는 52살 남성입니다. 남들은 휴일인 오늘도 출근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수산물 배송직 일을 하는데 영업점에 납품하는데요. 힘은 들어도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하셨네요. 아유, 맞죠. 이게 모든 가장들의 마음이고 진심이죠. 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신 가운데요. 여유롭게 커피 한 잔 하시고 그리고 음악정원의 좋은 음악들과 함께 에너지 뿜뿜 하시기 바랍니다. 장미님의 신청곡 들을게요.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 들으셨습니다. 8853님께서요. 아, 왜 저의 애타는 마음은 읽어주시지 않나요? 그 맘 달래러 운동 나갑니다. 그래도 음악정원 들으면서 나갈 거예요. 이런 일로 배반하지 않는 지조 있는 1인입니다. 와, 멋진데요? 그 지조? 네, 그 지조에 반해서 제가 또 소개해드렸잖아요.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운동하시기 전에 한잔 하시면 운동 더 잘 되실 겁니다. 화이팅이요. 9065님은 저희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방역을 위해서 초소 근무 중입니다. 평택 대반리 천연 농장 앞 제8초소에서 평택 축협 직원들이 매일 3교대 근무 중이에요. 빨리 돼지 열병이 종식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평택축협 직원들 많이 힘들지만 화이팅 하세요. 지금까지 평택축협 윤홍숙입니다. 하셨네요. 아, 요즘 정말 방역하느라 비상근무 하시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네. 아직 안정권은 아니기 때문에 확산되지 않고 빨리 좀 정상적으로 모두 안심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네. 수고 정말 많으십니다. 화장품 보내드릴게요. 6321님께서는 어제 태풍 때문에 식당이 침수가 돼서요. 지금 온 가족이 모두 물 빼고 청소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입맛도 없어서 아직 점심도 안 먹었는데 이렇게 기운 빠져 있다고 달라질 것도 없지 싶어서 다시 기운 내고 으쌰으쌰 하려고 라디오 볼륨도 크게 틀어놓았답니다. 이런 날이 있으면 앞으로 또 좋은 날 오겠죠? 와, 정말 이 긍정의 힘에 제가 힘을 받네요. 되려. 네. 와, 정말 멋지십니다. 너무너무 힘드실 텐데도 그래도 이렇게 기운을 내시려고 노력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네요. 치킨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요. 온 가족과 함께 힘든 물 다 빼시고요. 네. 맛있게 드세요. 미래소녀 피그님께서 오늘 부산 국제영화제 개막이라 엄마한테 영화 보러 가자고 하니까 엄마가 사람 많은데 가기 싫다고 하세요. 요새 엄마가 귀찮다고 하시면서 누워만 있으시는데 걱정입니다. 엄마도 기분 전환 필요한데 아무튼 드디어 국제영화제 시작이네요. 와, 벌써 부산 국제영화제 개막입니까? 네, 참 시간이 빨라요. 화장품 보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라도 즐기고 오세요. 근데 어머님도 같이 가시면 더 좋겠다. 네. 8894님은요. 오늘 오후에 남자친구 부모님하고 상견례가 있는데 잘 할 수 있을지 너무 걱정입니다. 이쁘게 보이려고 지금 샵에 와서 화장하고요. 머리 손질하고 가는데 긴장 안 하려고 하는데도 역시 상견례는 부담스럽네요. 부담스럽겠죠. 얼마나 떨릴까. 이렇게 좀 약이라도 이렇게 어떻게 진정되는 약이라도 이렇게 하나를 드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잘 하실 겁니다. 잘 웃으시고요. 네. 화이팅입니다. 커피 보내드릴게요. 8898님께서 양파씨, 저 오늘 친정엄마랑 대만 여행 가려고 친정 가는 중입니다. 엄마가 치매 초기라서 더 기억을 잃어버리시기 전에 좋아하시는 여행 가려고 남동생네랑 여행 갑니다. 잘 다녀올게요. 하셨네요. 아, 네. 너무너무 정말 가치 있는 여행이 되실 거예요. 네, 너무 멋집니다. 이렇게 다 같이 여행을 또 시간 내서 마련하셔서 가신다니 너무너무 저도 건강히 잘 다녀오시길 기도할게요. 네, 흑마늘 진액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우림의 노래 들을게요. 25, 21.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한 양파의 음악정원, 벌써 2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다른 날보다 여러분 사연 더 많이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모처럼의 휴일 좀 편안하고 여유롭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마음 가볍게 금요일 다시 만날게요. 오늘 마지막 곡은요. 이금희와 커피소년이 함께 부른 김은숙님의 신청곡이네요.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루의 쉼표 양파의 음악정원.